멋있었어. 아, 아침을 안 먹었어서 너무 배고파. 너무 배고파. 점심 샐러드랑 감자래. 사과 으깬 거. 바깥에서 얻기로 했는데 애들이 밥 말고 다른 카페테리아에 따라가지고 다른 카페테리아는 어딘지 모르는지 찾아봐야겠어. 이걸로 지나야 된다고? 그럼 내가 찾을 수 있을까? 허허허 바로 찾음. 우와 이런 데도 있었구나. 나만 몰랐어. 여기 카페테리아도 있었어. 이렇게 앉아서 먹는 거구나. 비가 와요. 오늘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서 조금 더 추운 것 같아. 온도는 비슷한 것 같은데 아침에 연습을 하고 오늘은 리허설이 원래 3시였는데 4시로 바뀌어서
4시까지 가면 됩니다. 점심을 이걸 먹었는데 배가 불러서 다못 먹겠어. 보는 건 이렇게 보이지만 맛은 있었답니다. 토스트 구워가지고 후라이팬에 아보카도랑 그다음에 계란 살짝 반숙후라이 해가지고 그다음에 녹차랑 이렇게 먹었는데 가기 전에 마저 먹고 가든 해야 될것 같아요. 비우는데 굳이 입겠다는 치마 입고 한번 가볼게요. 뿅! 그래도 다행히 나오니까 비가 아까 집에서 있는 만큼은 안 와서 다행인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늦게 나와가지고 빨리 가야 돼. 블렌더라고 해가지고 제가 야! 그럼 또 사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에 옮긴다고 왔어요. 오늘 연주할 때는 좀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그쪽에 있는 쪽이어서 섬? 약간 한 서울의 뚝섬 같이 있는 그곳에서 안에 그 뚝섬 같은 게 안에 있는 홀에서 해가지고 일단 가서 보여드릴게요. 너무 예쁘잖아요? 여기 위에서 했어요. 끝나고 이렇게 칵테일 같은 거 막 이제 와인 같은 거 먹으면서 얘기 나누고 8초 와인 다 맛있어요.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연주 어땠다 얘기하고. 와, 끝났다. 아니 근데 진짜 연주하는데 갑자기 약간 내가 바로 옆에 창문에 이게 딱 보이는 거야. 이 풍경이 딱 이렇게 여기 그 무대가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배경으로 이 파리에서 이 음악을 하고 있다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 들면서 갑자기 막 더 음악에 심취할 수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연주 끝나서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아니 여기 왜 이렇게 조용해 이 동네? 동네가 되게 조용하네요. 저희 집 동네 근처만 가도 이제 완전 시끌벅적. 진짜 사람 바글바글. 여기 파리는 뭐 토요일, 일요일보다 금요일이 장난 아니에요. 불금이 장난 아니에요. 이따가 우리 집 동네 가서 보여드릴게요. 오! 아니 이거 보세요. 내가 안쪽에서 먹는다고 이걸 놓치고 있었어. 너무 예쁘다.
해가 살짝 미스트 뒤로 오고 있는데 너무 로맨틱하잖아요.